사람이 북적북적한 출근길 지하철. 죽상을 한 직장인 사이로 더 죽상을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출근길 힘든 여느 직장인과 똑같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의 어깨죽질 물어버립니다. 그러자 물린 사람도 똑같이 기괴하게 변하고 사람을 물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잔인한 좀비들에게 세상이 정복당하나 했는데 좀비가 이렇게 귀엽다고요? 좀비가 나오는 웹툰 잔인하고 징그럽고 피가 난자한다고 알고 계시지 않나요? 여기 고정관념을 깬 유쾌하고 재치있는 좀비 웹툰이 나왔습니다. 화산귀환 홍천기 나만 보여 작품을 연재 중인 리코의 신작 바로 좀비가 되어도 출근은 해야 해 입니다. 그런데 초록 N에도 없고 검은 K에도 없고 그럼 어디 플랫폼이야? 네, 인스타툰으로 런칭했습니다. 스토리가 복잡하고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 웹툰과 다르게 보기도 쉽고 건너뛰고 봐도 이해가 가능하고 가볍게 볼 수 있는 인스타툰이 요즘 뜨고 있습니다. 안 보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주위에 웹툰 안 보는 사람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인스타툰은 보더라고요. 작품 줄거리는요, 코시국이 끝나고 이제 마스크 좀 벗나 했는데 지하철 사건으로 인해 좀비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좀시국이라고 합시다. 좀시국이 닥치자 콘서트, 모임, 스포츠 경기가 모조리 취소되고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는데 먹고 살기 위해 출근하는 우리의 주인공 K 직장인 김방글도 좀비 때문에 난리인 뉴스를 보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안해하는 뇌와 다르게 방글의 심장은 정확히 구석에서 설레고 두근거리며 격하게 뛰고 있었는데요. 바로 출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재택근무 드디어 해보나? 라는 설레는 마음으로요. 좀비보다 무서운 건 바로 출근. 그것이 바로 직장인. 하지만 방글이가 다니는 회사는 우연치 않게 일어난 사고로 인해 유례없는 호황을 맞고 있었고 일은 많아졌고 인원은 그대로고 거기에 여기는 좋소 플러스 꼰대 부장님까지. 그럼 뭐다? 당연히 출근이다. 어떡합니까? 고양이 사료값도 벌어야 하고 저녁에 치킨에 맥주 한 잔이라도 하려면 출근해야죠. 그렇게 타의적 책임감, 타의적 굳셈으로 출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 그리고 귀여운 좀비들에 어우러져 살면서 벌어지는 일을 옴니버스로 그려낸 우당탕 일상툰입니다. 어떠세요?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내용인 것 같지 않나요? 픽션이 섞여있지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코로나 시국인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현실에도 좀비가 있어요.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개발자라고 부르더라고요. 작품에선 좀비와 직장인의 단어만 다르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직장인과 좀비의 공통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비가 아닌지 체크해보세요. 무기력하다, 항상 배고프다, 거북목이다, 누가 뭘 시키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는다, 움직이기 힘들다, 밤마다 으어 소리를 낸다, 모두 해당된다면 당신도 좀비? 거기에 작화,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작화가 포인트예요. 주인공도 동글동글, 좀비도 동글동글, 저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친근감이 더 느껴지나 봐요. 나중에 좀비 고추도 내주시나요? 너무 귀여워요. 공감이 가는 소소한 스토리도 많고 재밌는 스토리도 많습니다. 특히 좀비나 인간이 그냥 어우러지며 생활하는데 전혀 위화감이 없는 게 웃겨요. 오히려 좀비가 더 생활을 잘합니다. 인간들은 좀비 때문에 밖에 못 나가는데 좀비는 이미 확진자니까 클럽도 가고 필라테스도 가고 다 하거든요. 그리고 최고의 장점은 역시 편하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가끔 여주 때문에 답답하거나 남주 때문에 심장이 너무 뛰거나 하면 가볍게 볼 수 있는 작품도 봐주면서 쉬어야 하거든요. 옴니버스 형식이다 보니 보다 끊겨도 문제가 없고 굳이 안 찾아봐도 팔로우만 해놓으면 저절로 피드에 떠서 편합니다. 참고로 좀대출은 인스타 리코 코믹스에서 연재 중. 가서 팔로우 좋아요 해주세요. 오늘은 리코 코믹스에서 연재 중인 인스타툰 좀비가 되어도 출근은 해야 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직장을 다녀본 저로서 참 정이 가는 작품이네요. 직장을 다녀본 분들이라면 다 똑같으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런칭을 한 지는 아직 한 달도 안 된 화끈한 신작입니다. 아직 화제가 되기 전에 작품을 발굴하는 그 맛, 그게 얼마나 짜릿한지 아시나요? 좀대출 리코 코믹스에서 매주 월, 목 연재 중입니다. K 직장인의 우당탕 생존기, 소소한 공감을 얻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팔로우하세요.